안녕하세요. 제가 주로 올리는 영상이 예쁘거나 신기한 장면인데 오늘은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영상을 다뤄보았습니다. 소외당하는 동물들에 관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제가 전에 연꽃, 연못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위에 있는 그런 오리 영상도 찍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어떻게 지내나 이제 몇 달 후에 가보려고 가봤더니 글쎄 연못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요즘 그 미국에 한때 그 조류독감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 새들이 모인다고, 야생 조류들이 모인다고 그만 그 시에서 그 뭐 도심 가운 그러니까 시 가운데 있는 공원이 했는데 다 연꽃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고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참 너무하다 생각도 하긴 했는데, 그래서 돌아온 김에 어딜 갈까다가 제가 먼 곳을 갔었거든요. 두 시간쯤 운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휴 먼 곳 왔는데 참 그러다가 옆에 보니까 또 여기에 또 자연 생태 공원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영상에 올리는 장면이 그런 것인데 나름대로 예쁘고 그래서 가봤어요. 그런데 계절이 계절이었는지 물이 없는 계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새 철새 도래지인데 철새들이 다 없더라고요. 물이 없으니까 다 도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새들이 보니까 새를 발견하긴 발견했어요. 이러한 종류들 보는데 이제 그렇게 예쁘진 않은 새들하고요. 평소 같으면 제가 영상을 뭐 그렇게 찍을 새들이 아닌데 다른 그런 이제 그 대상이 없어 찍긴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좀 바꿔보니까 참 내가 왜 이런 이 새를 눈여겨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작고 좀 볼품이 없던 새였기 때문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하면서 참 그 어떤 대상이 예쁘고 안 예쁘고 귀하고 안 귀하고를 가리는 것이 저의 참 주관적인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저는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약한 자들 뭐 약하고 죄인들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즘이야 뭐 아이들이 뭐 귀하게 그 여겨지지만 그 옛날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뭐 잘 죽고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되기까지는 뭐 얘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애들이었으면 면도 있고 그리고 인권이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절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셨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아이들 참 좋아했던 것 같은데 이 작은 새가 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보잘 것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또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화려하고 예쁜 것에 눈이 가는 것이 우리의 그 본성인데 또 창조하신 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가 사랑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 저희들에게 애가 여러 명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아이가 남보기에는 부족하고 모자른 아이지만 그러기에 더 사랑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교회 어떤 모임에서 오히려 보잘것없고 그런 그 흉하게 여겨지는 것들 더 귀히 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의 생각을 좀 바꾸고 이런 사람이 제가 보기는 선입견 위에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을 그 가치를 보는 눈을 지녀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이제 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제 저희 동네에는 이게 벌처, 한국말로는 그 독수리 중에서 콘돌이라 그랬나 하여튼 그 여러분이 서부 영화에 보면은 사람 죽으면 이렇게 뭐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화에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사람들이 그 좀 모습이 흉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은데 귀 여기지 않는 면이 있어 보면 싫어하고 그런데 그 생각을 바꿔서 또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흉한 면이 있지만 지금 몇 마리가 목에서 또 그 명성대로 죽은 뭐 시체를 죽은 동물의 어떤 면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동물이 없다면 그 죽은 동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죽는 동물이 있게 마련인데 그런 동물들이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 있다면 너무 보기도 안 좋고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동물도 하늘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각자의 귀한 역할이 있고 저희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보면은 그러한 동물도 귀한 면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를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워낙 예쁘지 않다 보니까 뭐 사진에도 등장하지 않고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기도 힘든데 그래도 이 독수리잖아요. 그래서 이 동물의 멋진 모양을 좀 찍어보려 했고요. 그래도 이 소나무에서 이 독수리가 이렇게 날려고 이렇게 그 날개를 펴고 나는 모습이 뭐 나름대로 멋있더라고요. 기상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을 몰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 가치를 새롭게 재조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면서 참제 속에서 주변에 뭐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많은 존재들 귀하게 여기는 그런 훈련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제 칠면조가 많아요. 여러분은 신기하시겠지만 제가 사는 곳에는 터키 칠면 야생 와일드 터키라 그러는데 칠면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못생기면 못생겨서는 보기 좀 흉한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예쁘게 찍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좀 못생긴 존재인데 또 보시다시피 이제 봄에 찍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꽃도 피고 그러니까 남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떤 그 부족해 보이는 존재도 그 환경과 주변인 사랑에서 아름답게 보일 때 생각을 해보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또 이제 그 한국에서 굉장히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까마인 것 같습니다. 한국 뭐저 어릴 때 보면은 뭐 공포영화에도 나오고 주로 뭐 길조 나쁜이 그 아시아에서 주로 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나쁜 영화의 흉한 뭐 그런 길게 나타날 때 까마귀 나타나는데 저희가 사는 미국에서는 그 까마귀의 그런 그 신분이 그보다 높은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에는 까치가 뭐 일찍 온다고 기뻐하자는데 까치가 좀 귀찮은 존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호주에 있는 어떤 영상을 보니까 까치가 사람을 막 공격하더라고 자기 이제 새끼를 낳았을 때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오긴 한데 그러면서 참 우리가 좋고 나쁘고를 그 정하는 기준이 참 객관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에 외모를 두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이제 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이제 외면에 의해서 소외당한 동물이라면 까마귀가 그중에 1등일 것 같고요. 뭐 비슷한 게 생긴 까치지만 색깔이 희고 좀 예쁘다는 이유 때문에 받아들여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자연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도 있는 거죠. 사람 사이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예쁘고 흉한 것을 가리는 기준을 외면에 두지 않고 내면에 둬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사진으로 제가 올려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 영상 보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더 나아가서 구독하여 주시면 다른 영상 제작에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